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SKC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원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한화솔루션에 관심 가지고 있고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솔루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퓨릿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영업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원 부장님, 어제 반등이 네. 나오면서 2300선 회복했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2회 연속 동결하면서 연준의 이제 긴축 사이클이 뭐 종료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더 올라갔었고,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 막판에 더 시장이 올라갔는데, 시장이 좀 우려와 달리 생각보다 비둘기파직이었다는 이런 좀 해석이 나타났고, 여전히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룸은 열어뒀긴 했지만은 어떤 그 긴축이 이제 종료됐다는 기대감도 좀 높았고, 시장을 올렸던 거는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장기채 발행을 좀 더 줄이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국회 수익률 그 수익률 고선이 떨어지면서 기술주 위주의 좀 강세가 나왔고, 반도체 좋았고 테슬라도 뭐 올라가는 그 그림이어서 일단은 초가는 우리 국내 시장도 그런 그 훈풍을 일단 받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2300선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2300선이라는 게 월봉으로 120개월 선이고 그리고 연봉으로 10년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항상 요 그 10년봉, 그 10년 이동 평균선과 120개월 선 하회했을 때는 항상 그 거기서는 항상 역사적인 기회 없고 그게 저점인 경우들이 항상 많았고, 그 이하에 머무는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봤을 때는 최근에 키움 증권 영풍제 사태로 인한 반대 매매라든가 2차전지 하락으로 인해서 좀 뭐 시장이 많이 밀렸지만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 저점 구간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요. 10월째 수출 데이터도 좀 나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양극재 쪽에서 수출 데이터를 저조하면서 어저께 이제 신한증권을 중심으로 이제 공매도가 좀 물량 급증한 것들은 부담이긴 한데, 전체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모두도 10년 이동 평균선에 위치했다는 것들은 저점을 20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점을 의미하니까 여기서는 잘 버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의 변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만의 경제 구조로 보시게 되면 현재 기업들의 자금 부족 또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투자 및 자금이 부족한 것이 현재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은 맞지만 많은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않게 된다면 이제 큰 반등으로 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낙폭이 컸던 이제 반도체 및 기술주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2차전지와 반도체들의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상승 추세 전환 시 다시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주들에 주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이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반도체와 기술주에 주목해보자 분석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그 SKC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컨셉 하회를 했습니다. 여전히 적자고 4분기 때도 좀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 동사가 이전에 이제 한계 사업으로 분류됐던 필름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저마진 사업들 다 정리를 하고 종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서 글라스 기판, 친환경 소재까지 사업을 완전히 바꾸는데, 최근에 이제 2027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7조 9천억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2027년도 11조 4천억을 달성했던 목표를 발생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2025년도에 매출이 4조 9천억인데 7조 9천억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놀랬고,
확실히 이제 기존의 필름 소재 이런 기존 사업을 완전히 다 정리하는 게 올해 말과 내년 초이나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와 반도체 이쪽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들이 이 그림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글래스 기판 쪽의 매출이 그 올라가면서 마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30% 이상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ISC 최근에 반도체 소켓 기업 인수한 거로 비롯해서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을 전체 한 7%를 차지하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 30% 정도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동박 쪽에서도 현재 캐파 5만 2천 톤에서 2025년까지 25만 톤까지 가는데 올해 연말에 또 말레이시아 공장 그 준공되면은 이익률 확 올라가니까 양극재라든가 다른 2차 전지 용품도 지금 좋은데 많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던 동박 쪽에서도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C 관심점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와 배터리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네, 저는 원택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월에서 한 7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왔는데 원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락장을 통해서 고점 대비 한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해외 매출이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들이 증가할 부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해외 매출 확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만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품 판매가 계속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지난 9월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통해서 태국 법인을 설립 완료했습니다. 향후 이제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 기타 아시아 지역에도 영역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브라질에서는 현재 장비가 인증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연내 또는 2024년 초에는 완전히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지의 경쟁사들과 달리 이제 중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북미에 진출 중에 있고 북미 법인 확장 및 진출 본격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소모품 비중이 이제 증가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예정인데 소모품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량이 이제 장비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보면 이제 비수기인 3분기에도 월별 8,000개를 상회했을 만큼 이제 추정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제품을 포함한 신규 장비에 소모품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판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모품 비중 증가에 따른 밸류에이션 확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24년에는 더욱 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82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6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출시 예정인 제품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이제 장비 사용에 따른 팁의 전환이 지속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40%까지 상회하는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택에 주목하셔서 지금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택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속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